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보내는 걸 천도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네는 한진 조상님들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한진다는 거는 살아생전에 한이 많다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아프고 힘들게 사시다 가신 분들,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집이나 병원이 아닌 밖에서 이렇게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 막 실타래 엉켜 있듯이 그런 조상이 되게 많으세요. 또 그렇게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그게 뭐 그냥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때, 고조 때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엉키고 설키고 있다는 거지. 근데 누구 하나 체계 하나 잡아서, 물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구 하나 이걸 갖다 정리를 해서 천도를 하신 분들이 자손이 아무도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도 먼길 오셨지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야. 되는 노릇 없고 계속. 아시겠어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앞으로 저거 장가를 안 갔거든요. 나도 안 갔어. 형도 안 갔어. 장가 갈수 있는 봐. 재물은 좀 봐. 있을지. 예. 불알 두쪽 갖고 갈수 없잖아. 예. 그치?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생일이 언제야? 3월 7일이요. 음력으로? 내가 자수성가해서 벌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한테, 그러니까 조상에서 뭐 산이 됐건 유산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건 누구냐면 이게 본인 후자죠. 본인의 선대 유산들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할아버지 때인지 아버지 때인지 싹 없어져 버렸어. 응?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뭐 어디 강릉 쪽이야? 삼척 쪽이야? 그쪽이 본인이야? 고향이? 광은 강릉. 강릉?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서 자기네 집안이 껌좀 씹던 집안이란 말이야, 옛날부터. 근데 그게 할아버지 땐지 아버님 땐지 싹 없어져 버렸거든. 뭐 개발로 인해서, 아니면 뭐 사기가 됐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없어진 케이스야. 그럼 우리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자수성가하고는 본인이 먼 사람이야. 조상에서 내려지는 걸 어느 정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게 좀 없어진 케이스거든. 근데 아예 없어진 건 아니야. 응? 아예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오두막살이가 됐고 뭐 산이 됐고 뭐라도 좀 남았는데, 물론 서울하고 그쪽 지역하고 지역 차이나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무슨 일해? 지금 건설업 다니고 있어요. 일을 다니는 거야? 배우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냥 다니는 거예요. 참 새님인데 힘든 일 그런 거 하고 사는 거 보면은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겠지. 여자애 보기 참 박복해. 참 박복해. 왜냐면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여자를 만나면은 뭐라고 할까?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좀 그런 여자, 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그 여복도 좀 박복하다 보니까, 쉬운 말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유흥 쪽에 계시는 분들, 응?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 자체가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 거 빼먹을 사람만 만나. 응?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돈이라도 벌어서 뭐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밑배기고 밑천이고 이렇게 주면은 만나줄까? 그냥 이렇게 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나쁜 사람들만 만난다는 표현이 낫겠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선대 조상님들, 한진 양반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조상도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는 우리 친구만 그렇게 안살 뿐이지 욕하는 게 아니라, 뭐 남자들이면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다 다른 생각을 하신다니까. 근데 그쪽에가 본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선대 조상님들이 작은 할머니도 두고 큰 마누라도 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에서 또 소생들이 또 자손들이 또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씨는 김씨인데 배가 다는 거지. 굉장히 많이 복잡해. 그리고 지금 3년 내로 누가 돌아가셔서 두분 정도 들어가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집안에. 집안에 올해 형님 돌아가시고 작년 그한분 3년 내로 두분 초상이 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요즘에 같이 세상 살기도 좋고 의학 기술도 높고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 중후반에 형님께서 가셨어. 네.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럼 왜 우리 집안은 그러냐는 거지. 그럼 형이 같이 돌아가신 분이 장남이셔? 아니요. 두 번째 형님. 몇 형제예요? 7남매예요. 본인이 꽁치요? 아니요. 제가 한 5째요. 참 무역도 좋은데 50대 중반의 양반이 가셨다. 얼마나 한스러울까? 그 돌아가신 형님도 잘나고 잘 살고 그러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 그분이 객사같이 보이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암으로. 암으로? 아무튼 결론을 내가 이렇게 지어준다면은 우리 친구는 집안 내력 자체가 7남매, 10남매가 돼도 누구 하나가 조상님들 돌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근데 누나들 그럼 몇 남몇째야? 5남 2녀예요. 2녀면은 누나들이야 동생이야? 누나 하나 동생 하나. 누나는 몇 살? 누나가 50대 초반. 너는 씨 형제 나이도 모르냐. 동생은?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럼 44시네. 네. 무호생. 네. 말띠네. 네. 그 애가 팔자가 세구나. 그 애가 세 팔자가. 그 애가 거의 신을 섬겨도 되겠다. 형처럼 이런 길을 가도 되겠다고.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이런 집안이 굉장히 이런 게 무속신앙도 강한 집안 자손인데 간단하게 그냥 내가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내년은 어떻겠습니까? 내후년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잘 살고 싶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말 복잡한 조상님들 일률적으로 천도 좀 다 하고 그리고 금년부터 10년에 큰 운이 와 있거든. 그 운이라는 건 내가 운을 받을 자세가 돼 있고 운을 받아야지 나한테 운이거든. 지금 이대로라면 운이 아니라 악재야.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거라도 좀 잘 받아서 내가 운이 기운이 안정이 돼 있을 때 좋은 일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좋은 사람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 지금 봐봐 47이잖아. 이제까지 우리 친구가 사람들한테 당하고 치면 치였지. 그건 뭐냐면 넌 네 형제들한테도 치이고 당하고 그래야 되거든. 응? 형제들한테도 돈 벌어서 주고 도와주고 못 받아야 되고 정작 너 힘들 때는 도와주고 형제들도 안 그렇거든. 그래 안 그래? 예. 응? 맞아요. 왜 그러냐는 거지. 형제들이면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금방 줄 것 같이 금방 뭐 할 것 같이 좀 도와달라 해도 가져가고 나서 나 몰라라고 하고 있고 넌 또 그렇게 줘놓고도 달라고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이게 부모 형제 덕 없는 사람이 집안의 내력 유산까지 물려받아서 그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버지 때 형님 때에서 다 해먹고 중간치에 있으니까 집안에서 받을 것도 없고 그럼 내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자수성가는 또 그런 쪽은 아니란 말이지. 얘기하잖아. 조상님들 천도들 다 해드리고 너 운이나 받아. 네가 57가지 쓸 수 있는 큰 운이 들어와 있어. 삼척 김씨? 그 운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누가 주시냐면은 삼척 김씨 얼굴도 못 봤을 거야. 조포책 삼척 김씨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밑에서부터 7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1대야. 할아버지가 2대고 너한테.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가 3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복잡하니까 조포책을 딱 열어서 맨 위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분이 소위 얘기하는 성준님이셔. 삼척 김씨 성주님 자손들의 복록을 모든 걸 관장해 주시는 제일 큰 어른이란 말이지. 그분이 금년 정월 1월 1일 되면서 자네한테 10년 쓸 수 있는 운을 주셨다고. 근데 자네는 운을 온지도 모르잖아. 그런 분들한테 6대 5대가 아니야 7대죠. 그분한테 본인이 상 한번 제대로 잘 차려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한 그 큰 분께 제 한번 올려봐. 네가 살 일이 있고 네가 좋은 일이 정말 많을 거야. 조상이면 후손을 위해서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바꿔서 얘기해봐. 그럼 후손인 자네는 조상한테 뭐를 했어? 아무튼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거지만 자네한테 10년의 운을 조상이 주셨다고.
보이진 않아. 근데 그걸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를 올렸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복록, 좋은 운, 좋은 기운이 10년 동안 자네를 쫓아다닐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은 일이 있겠지. 안 되는 일들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좋은 배필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도 생겨서 같이 뭐 일도 그냥 일용직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같이 사업적으로 파트너가 생긴다든가 정말 이게 우리는 샤머니즘이지만 이게 이 말 지금 뭘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만 우리 친구는 너는 네 혼자서도 네 혼자서도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너 혼자서도 둘이 얘기를 해. 응? 뭐가 그렇게 생각이 깊고 응? 왜 이렇게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런 게 많아.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쪽 지역이고 그쪽에서 있으니까는 친구고 선후배고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교류가 좋아? 네. 잘 나가? 네. 동창 끼기는 잘. 그러니까 동창들은 뭐냐면 자네를 아니까. 응? 자네 친 자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쟤는 착하고 참 이렇게 하니까 착하다는 것 때문에 자네는 친구들 사이에도 괜찮을 거야. 근데 자네 스스로가 항상 친구들을 만나면 움츠러들어. 위축이 된단 말이야. 네가 막 이렇게 리더하고 이렇게 이거 먹자 뭐 여기 가보자 이게 아니라 너는 끌려가는 거지. 이거 먹자 이러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래 그래 너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친구들이 저가 생선을 못 먹으면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자 받쳐주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친구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해서 지금 47까지 먹어오도록 교류가 있었으니까 또 깨복쟁이 때부터 우리가 애기 때부터 친구들은 깨복쟁이라고 하고 불알친구라고도 부르다. 너에 대해서 아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한 번이라도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안 먹을래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장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얘는 이거 안 먹으니까 우리 이걸로 먹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한 번쯤은 친구들이건 어떤 집안 형제들 모임이 되건 어디서 네 주장 좀 얘기하고 살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말고. 부모님 미안해. 부모님 형제들 덕 없어. 덕이 없다는 거는 살아가면서 네가 그분들의 덕은 피붙이잖아. 피를 나눴잖아. 근데도 너한테 이분들한테 네가 도움이 안 돼. 네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해가 아니? 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립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 자수성과를 해야 되는데 뭐가 맞는 건지 형편이 맞는 건지 형제간에도 배신배반이 있어. 그건 아마 깨우쳤을 거야. 응? 귀신들하고는 그러니까 귀신이라면 조상이겠지. 이분들은 너한테 떡 한쪽 먹으면 떡값 해드릴 거고 막걸리 한잔 드시면 막걸리 값 한잔값 해주시는 게 조상들이야. 꼭 요번에 운 들은 거 내일 모레면 동지야. 음력 11월이라는 거지.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13일이니까 동지가 되면은 동지딸이 되면은 금년에 들어온 운이 사라져.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아까 얘기했던 칠대조 삼척 김씨 성주님한테 정말 크게 잔치 좀 벌려드려. 그리고 10년 남은 9년 동안의 운 좀 잘 받아서 잘 살아봐. 방법 제시를 해주고 알려주는 거야. 동진날 그 전에요? 그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을 앞으로 2주고 지금 한 17일밖에 안 남았지. 왜냐하면 10월달이 다가면은 11월 1일이 되면 동지달이 되면은 그 운이 사라질 거니까. 그게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라지고 나면 그게 악재가 될 거야. 10년짜리 운이 9년짜리 악재로. 가만 생각해봐. 37살 요맘때.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줘요? 그거는 이제 우리네들 무속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알려는 주는 거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무튼 잊지 말어. 부모의 형제 덕 없어. 너가 돈 한 푼이라도 들고 네 동생이고 네 형제들 도와주면 줄 때뿐이야. 고맙다고만 해. 언제 줄게 뭐하고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 형제들 칠남매?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 거의 없을 거야. 다 고만고만 할 거거든.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선대에 그렇게 집안에 그렇게 좀 한진분들이 많고 천도가 안 되면은 내 집안에 편하게 잘 된 사람들이 없어.
그 나중에라도 부모님들, 조상님들 천도 좀 다 해드리고 높이 그 성, 높은 곳에 계신 높은 양반 성주님께는 큰 잔치 좀 해서 운 좀 받고 살아. 그게 답이야. 먼 길 왔는데 이거 들으러 왔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장 큰 부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다못해 그 엊그저께 돌아가신 형님부터 그런 양반부터 한져가지고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못 가거든. 그런 양반들부터 다 좋은 데 가라고. 어차피 돌아가신 거 이승에 머물지 말고 저승 갔으면은 좋은 데 뭐 극락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렇게 이렇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 한지구 원진 조상들은 구천을 떠돌아 절대로 좋은 곳으로 못 가셔. 이해가지? 네.